동네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 빼고요. 구청이 관리한 어린이 놀이터가 22개 정도가 있는데 이 22개의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편하고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들을 활용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는 것은 아마 키즈카페나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는 상상나라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주로 방과 후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부방, 도서관, 키즈카페, 그리고 미니, 조그만 사이즈의 영어 도서관, 창의력 활동 공간. 다시 말해서 키즈카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키즈카페와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는 상상나라를 합해놓은 듯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개 있는 것 중에서 예산 사정이나 또 호응도를 봐가면서 임기 중에 한 3개 정도는 완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그런 변화가 모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도 어린이 놀이터 한켠에 노인정이 함께 있죠. 유럽,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은 그런 복합 공간을 많이 만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 점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짓는 건물의 한계층 정도를 어르신 시설로 놓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영화도 보실 수 있고 함께 담소도 나누고 장기 바둑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계층 정도 넣고 그리고 다른 층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동네 안에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설 수 있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국토부의 지침상 어린이 놀이터는 다른 시설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 들어가서 일단 규제부터 풀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호응도를 봐가면서 서울시내 전체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진의 세 번째 약속은 실내, 실외를 복합해서 만드는 놀이터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이 공약은 전적으로 오세훈 후보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저작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상나라와 같은 또 키즈카페와 같은 그런 시설물을 한 3층 내지 4층 정도의 복합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의 신체 놀이와 지적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미니 도서관, 미니 영어 도서관, 그리고 놀이시설. 쉽게 상상하시면 지금 보시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몇 개 층 중에 한 개 층 정도는 어르신 시설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둔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국회에 들어가서 발제를 해서 이거는 광진구만의 공약이 아니라 실현이 되면 서울시내 전체 혹은 전국의 대도시에 다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규정부터 그건 뭐 법이 아니라서 고치기 쉽습니다. 국토부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형태를 시범사업을 광진구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기 중에 한 3개 정도 주민들이 총회가 모여지는 곳부터 먼저 투자를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